이어서 베스트셀러 극장이 방송됩니다. 부장님,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의장님, 부통령님, 미 의회 상원 하원 의원 여러분, 내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새로운 국가가 자유에서 태어났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 국가는 자유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동맹,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국가입니다. 234년 동안 미 의회는 자유를 상징했고 민주주의를 상징했습니다. 이 양원은 헌법 정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양원 의원 여러분 또 미국 시민 여러분께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제가 방문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어떤 편에서든 여러분은 한국과 함께 계십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은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고 인류는 큰 고통을 양차 대전으로 겪었습니다. 미국은 정의롭게 자유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희생도 있었습니다. 맥아더 장군님과 니미츠 제독님의 리더십을 기억합니다. 1,000명 이상의 미국 남녀 시민들이 태평양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는 새로운 질서를 자유무역에 기반하여 세웠고 이는 평화와 번영을 세계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번영은 자유시장 경제로 국한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전제주의 국가들은 시장 경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분단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 나뉘어졌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이런 분열의 전선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북한에 무장을 지원했고 북한의 기습 침략이 한반도의 평화를 또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미국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한국과 미국 병사들은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용사들의 눈물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 장진우 전투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은 120명의 중공군에 맞서 장진 전투에서 맞섰습니다. 감사합니다.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미국의 딸과 아들들은 목숨을 바쳐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국가,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장진우 전투에서만 4,500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였습니다. 또한 전체 6.25 전쟁 동안 약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윌리엄 웨버 장군은 원주 324 고지전에서 싸우셨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이 미국의 영웅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숭고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윌리엄 웨버 대령님의 손녀 데인 웨버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웨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숭고한 희생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인 웨버님. 한국 전쟁 영웅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존 코니어스 의원님, 샌 존슨 의원님, 하워드 코블 의원님 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신 분들입니다. 존 찰스 랭근 의원님도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하고 계십니다. 한국은 절대로 이 위대한 미국의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한국과 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모든 한국인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유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아들, 남편, 부인을 전쟁에 보내주셨습니다. 국가가 태평양 너머에 있는 국가의 자유를 위해 싸워달라고 했을 때 그 부름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것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참전 용사님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전쟁은 3년 이후 끝이 났습니다. 양국은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인은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에서 이 70주년을 기념할 만합니다. 이 동맹이 시작했을 때 성장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날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더 번영을 누리고 있고 비할 데 없는 동맹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원조 수혜자였던 수혜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현대사상 유일하게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를 통해서 이 동맹의 성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한미 동맹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맹은 140년 역사 동안 외교를 1882년에 한 뒤로 변화를 거쳤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이 자유, 연대의 가치를 한국에 전파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한국의 헌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 한국 건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베리스 그랜튼, 로제타 홀, 등 미국 선교사들이 19세기 말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학교를 지었고 여성 교육을 증진하였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많은 한국인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자, 의사, 언론인으로서 여성들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케네디 행정부가 월트 로스토우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제안했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산업화된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한강의 기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비할 데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후 최빈국이었지만 그리고 당시 연 1인당 소득이 67불에 불과했지만 이제 한국의 경제는 세계 10위 이러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때 전쟁의 폐허에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디지털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은 한때 전쟁 난민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세계 2대 항만 도시가 되었습니다.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 항만 도시가 되었고 부산은 또한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역동적이고 자유로우며 또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미국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한국은 자유의 전사를 세계 각지에 파견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70년 동안 한미 동맹은 양국이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협력을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한미 FTA는 전면적인 미 의회 지지로 2011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양자 무역은 68%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로 늘어났고 미국 기업의 대한 투자는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기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는 약 만 개 일자리를 2020년 현재 창출하였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고 연간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미시건 베이시티의 경우 SK 실트론 CSS가 있는 곳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SK 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합병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더 많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미국 곳곳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인적 교류를 통해서 양국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올해는 또한 한국인의 미주 이주 120주년입니다. 한국인 이주민은 노동자로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양한 분야로 미국 사회에서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강화하고 또 이 동맹의 역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킴 의원님, 김기킴 의원님, 미셸 스틸 의원님, 메랄린 스트릭 연구 의원님.
이분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야말로 이 동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양 당의 골고루 분포하고 계신 것도 참 다행스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가 양국의 이해와 우정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적과 언어의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영화는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한국의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탑건이나 어벤져스는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탑건과 매버릭을 참 좋아합니다. 또 미션 임파서블도 좋아합니다. 제 이름은 모르셔더라도 BTS나 블랙핑크는 아실 겁니다. BTS가 저보다 먼저 백악관에 갔지만 제가 BTS보다 먼저 미 의회에 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가수는 미국의 가수들은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인기 있는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너지 오야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서로 가까이 위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도 이후로 역대 최대치로 달성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된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89%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조사한 모든 설문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역대급 수치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 원조 프로그램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의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역대 두 개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직업은 제가 사랑하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예전 검사 시절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드라마 로앤 오더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애덤 시프 검사의 모델인 로버트 로켄소였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로버트 모겐소의 책 미국의 영원한 변호사라는 법조인이라는 책을 뽑아서 저희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앞에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주었습니다. 거대한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법조인은 동네 소매치기조차도 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로부터 시스템적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 정말 많은 곳에서 여러 프로파간다 선동이 존재하며 거짓 정보가 진실을 왜곡하고 공공의 의견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이제 모든 개인들이 의견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또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수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동과 거짓 정보는 우리의 인텔렉츄얼리즘, 지적 정보에 침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세력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그리고 인권의 수호자로 위장을 둔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봤을 때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위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보호받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피땀 흘려서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우리와 함께 힘을 맞춰서 이에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자유의 기반은 서로를 존중하는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평화는 자유를 보장해줍니다. 자유와 평화는 창의력과 혁신의 기반입니다. 이는 번영과 번창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동맹은 70년 전에 형성이 되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협조를 통해 자유를 수호하고 전 세계 자유와 평화를 보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경제적 역량에 일치하는 만큼의 책임을 충분히 다할 것입니다. 예전 1961년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 우리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는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힘을 모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대한민국도 고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 취임을 했을 당시 저는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뿌리내린 국가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시민들의 자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향해서 70년 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아직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한 정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서울과 서울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양이 선택한 북한이 선택한 공산주의라는 두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번영은 그리고 평화는 잊게 되었고, 북한의 핵 개발은 그리고 확산 전력은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와 그 너머 국가들까지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모한 선택이며 우리는 이 억제를 위해서 합심하여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님께서는 한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게 절대로 넘어야 되지 않아야 한 그런 명료한 선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는 미국의 확대된 억제에 동의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양국은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3자 안보 협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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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북한과의 회담의 가능성 에 대한 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문을 열고,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그리고 자유의 선택지를 열어놓을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해야 할 선택은 핵 확산을 내려놓고 지속가능한 비핵화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북한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산을 중단하고 이제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방에 대해 쏟아붓고 있는 그 열정은 심각한 경제 위기와 인권 유린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인지를 제고하여 이런 인권 유린 사태,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으로부터 두 눈을 감아서는 안 되며 북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현재 북한에 만연한 여러 인권 유린은
여러 증언에 기반하여 508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지난 5년간 취합하여 낸 보고서입니다. 이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인권 유린, 즉 국제법에서 국제인권 선언과 국제인권 조약의 조항들을 어기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겼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는 남녀들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TV쇼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였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경중을 깊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북한이 올바른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의 어김 사례입니다. 현재 이는 일방적으로 무력으로 국제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북한 또한 19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었고 자유를 수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연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연대와 함께하여 자유를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또 재건을 위해서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까지 역대 6명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이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대통령께서 1954년 당시에 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 연단에 서셨습니다. 우리 태평양 자유경제, 시장경제와 자유를 향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은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에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 우리의 번영과 평화를 이 지역에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게 역할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미래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님들께서도 또 다시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또 비전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내일의 희망이 아닌 현실이라는 연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님 당시 노태우 대통령님의 그런 비전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인도 태평양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용과 신용과 번영을 만들어 나가기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치를 기반으로 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협조를 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의 연대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국제개발처로부터 원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미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파트너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는 공동 성명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국가는 우리의 동맹을 계속해서 발전해 지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는 혁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보안과 외교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AI, 퀀텀 기술, 바이오 과학 그리고 오픈랜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최첨단 반도체에서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회복 탄력성 있는 공급 체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성공의 챕터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항공 우주 분야로 확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도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 기술과 혁신과 창의력을 겸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 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의 연대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 즉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끈끈한 결속의 기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은 번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의 연대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미래를 만들고 끊임없는 기회를 우리 미래 후손 세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두들 우리의 새로운 함께하는 여정 위에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께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연대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left anything behind, sell it on eBay and go to lunch. Really? It might be a couple lunches, depending on what I do. Yeah, this is all government stuff, so yeah, it's pretty expensive. Yeah, that government stuff's expensive. Yeah. I don't know about that.